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utomatic Recognition of Schizophrenia from Brain Network Features Using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아시안 저널 오브 사이케트리 논문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9.5, 사이케트리 분야에서 큐원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수행한 연구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논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은 주요 증상으로 망상, 환각, 인지장애 등이 있는 그런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분열증은 비정상적인 뇌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분열증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뇌파를 활용하여 이 정신분열증을 진단하는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은 효율적인 엔드투엔드 학습 접근 방식과 수동적인 스태킹 선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기술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은 학습 중뇌 노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뇌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생물학적 구조와 같은 그래프 구조 데이터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개발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GCN은 CNN과 그래프 이론을 결합해서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노드 특징 정보와 노드 간 연관 정보를 융합해서 그래프 정보를 완전하고 깊이 있게 기술하는 그런 딥러닝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에폭길이, 주파수 대역 및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한 GCN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뇌파 데이터를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에폭길이로 나누고 다양한 기능적 연결 측정법을 사용을 해서 뇌의 다양한 채널 간의 연관성을 계산하고,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에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특징과 뇌의 국소 특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First Episode Schizophrenia 환자를 분류하고, 이때 분류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가장 중요한 영역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징과 임상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First Episode Schizophrenia 환자 103명과 눈을 감은 휴식 상태의 92명의 정상인에서 수집한 59개의 채널의 뇌파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샘플 위드스는 500Hz로 설정했습니다. 이 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두 그룹의 인구통계 및 판수 점수 등 임상 데이터에 대한 통계입니다. 로우 EEG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EEG랩 툴박스를 사용했고, CER 이후 1Hz 하이패스 필터링, 50Hz 로우패스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후 ICA 배드 세그먼트 제거 순으로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EEG 신호 데이터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의 5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눴고, 59개의 전극 채널은 EEG 노드로 선택했으며, 각 피험자로부터 200초의 EEG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GCN 모델을 사용해서 First Episode Schizophrenia 진단을 했습니다. 제한된 EFC GCN 모델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각 피험자의 200초 뇌파 신호는 5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EEG 신호의 Functional Connectivity의 측정이 최소 6초의 에폭 길이를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서브젝 및 주파수 대역의 EEG 신호를 6초, 8초, 10초의 세 가지 에폭 길이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넌 오버래핑 타임 윈도우로 나눴습니다. 각 윈도우는 노드 특징 추출 및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샘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프 구조를 얻는 핵심은 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Functional Connectivity 매트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EEG 신호 분석 방법은 뇌 네트워크를 결정하기 위해 주로 단일 기능 연결 매트릭에 의존해 왔고, 이는 선택된 Functional Connectivity 매트릭이 EEG 채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피얼슨 상관계수, PLV, PLI 세 가지 기능 연결 매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Functional Connectivity 매트릭인 PCC, PLV, PLI를 사용해서 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구축된 뇌 네트워크를 뇌 그래프의 인접행렬, 즉 그래프 구조로 사용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계층의 입력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EEG 신호의 노드 특징은 시간 및 주파수 영역과 뇌 네트워크의 로컬 특징을 사용해서 표현됐습니다. 시간 영역 특성의 경우 평균 절대값, 분산, 최소값, 제곱 평균 제곱 근, 최대값, 표준 편차 등을 계산했고, 주파수 영역 특성의 경우 PSD가 계산되었습니다. 뇌 네트워크의 국소적 특성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 등을 계산했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뇌 네트워크의 임계값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실험적으로 희소성 범위를 20에서 40%, 스텝 사이즈를 2%로 설정했습니다.
희소성 범위 내에 로컬 특성 값이 있는 값을 로드 특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각 노드의 기능으로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험 특징 행렬의 차원은 59 by 15였으며, 각 노드에 대한 뇌 네트워크의 10개의 시간 영역 특징, 1개의 주파수 영역 특징, 4개의 로컬 특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GCN에 입력되기 전 정규화되었습니다. ESGCN은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GCN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그래프 컨볼루션 작업을 위해 뇌 그래프의 인접 행렬 A와 원래 노드 특성 행렬 X를 수신했습니다. 여기서 각 노드는 이웃 노드 특성을 집계하고 자체 노드 특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두 번째 GCN 레이어에서 각 노드 기능에는 자체 기능과 모든 1차 이웃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노드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새로운 노드 기능을 집계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Ten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을 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EFC-GCN은 두 개의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와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EFC-GCN 분류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뇌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래드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드캠은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역전파와 클래스 예측값을 통해 각뇌 노드에 대한 클래스 활성화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GCN 모델에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샘플의 평균 활성화 값을 계산해서 First Episode Schizophrenia 식별을 위해 활성화 값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노드를 도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임상 점수 값과 펑셔널 네트워크 토폴로지 분포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상위 10개의 중요 노드의 로컬 특성을 긍정적 점수, 부정적 점수, 일반 점수 및 판수 총점으로 피어슨 상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EFC-GCN 모델은 최적의 값을 설명하기 위해 5개 주파수 대역, 3개의 에폭 길이 및 3개의 Functional Connectivity Metric의 각 조합에서 First Episode Schizophrenia 환자를 식별하는 모델의 평균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기준에 대해 모델을 훈련했고,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평균 정확도는 90.01%였으며, 이는 세타 주파수 대역, 6초 에포기 길이 및 Tenfold Cross Validation 후 PLV Functional Connectivity Metric에서 First Episode Schizophrenia 환자에 대해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이 매개변수를 사용을 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표는 다양한 특성 행렬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른 매트릭과 비교하여 시간 및 주파수 영역 기능과 뇌 네트워크의 로컬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할 때 모델이 가장 잘 수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뇌파신호 인식 및 진단 방법으로 재현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EFC-GCN 모델의 결과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각 모델은 동일한 교차 검증을 사용했고, First Episode Schizophrenia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안한 EFC-GCN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90.01%로 다른 모델에 비해 우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타 주파수 대역, 6초 에폭 길이 및 PLV Functional Connectivity Metric을 사용을 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래드캠을 기반으로 분류에 기여한 상위 10개의 가장 중요한 노드는 주로 두정형 요령에 위치해 있었으며, 결과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그림 4와 같이 FC2, FC1, FCG 정극이 위치한 뇌 영역의 로컬 에피션시와 비트위니스가 GS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degree of salience 노드와 임상 점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는 10개 주요 노드의 로컬 캐릭터리스틱과 임상 점수 간의 코렐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EFC-GCN 모델을 사용해서 First Episode Schizophrenia를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세타 대역 6초 에폭 PLV 매트릭을 사용했을 때 최고의 정확도인 90.01%를 도출했습니다. First Episode Schizophrenia 환자 식별을 위한 EFC-GCN 모델의 진단 정확도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대역에 비해 세타 대역에서 더 높았으며, 이는 세타 대역에서의 뇌파 활성도가 더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뇌파 신호의 주파수 대역과 뇌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된 Functional Connectivity Metric이 동일한 경우, EEG 신호의 에폭 길이에 따라 First Episode Schizophrenia의 환자 인식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이는 다양한 EEG 신호 에퍼 길이가 EEG 신호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뇌 네트워크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일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EEG 신호 에퍼 길이가 다르면 훈련 및 예측 모델의 샘플 크기가 달라져서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브래드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퍼스트 에피소드 스키조프레니아 발병을 나타내는 뇌 영역 주로 두정역 영역의 위치함을 확인했습니다. FC2, FCG, FC1 전극이 위치한 뇌 영역의 로컬 에피션시와 비트위니스는 GS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임상의학 진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된 EFCGCM 모델은 조현병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이 질환에 대한 새로운 보조 진단 접근법을 제공했습니다. 이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샘플은 First Episode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만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가 연구한 데이터와는 다르지만 연구 흐름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딥러닝 진단 시스템으로 분류 후 진단에 많이 영향을 주는 뇌 영역을 확인했으며 이를 증상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GCN 모델을 사용할 경우 각 채널이 노드가 되기 때문에 이 XAI를 적용해서 토포맵을 그릴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